자, 4강전 첫 번째 경기에 첫 번째 세트 블랙핑크 전장 7시 진영의 빨간색 테란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한시 지역의 파란색 프로토스로 경기를 또 펼치게 되겠죠? 건설 로봇이 벌써부터 지금 한기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진 병영을 할 생각이 있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에서 테란 입장에서 계속해서 전진 병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네, 자주 나오고 있는 전략이다 보니까 프로토스 밴디 선수 입장에서도 아마 인지를 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테란들은 항상 전진 병영을 해서 이득을 취했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밴디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1세트 ESC 선수 상대로 한번 전진 병영을 막아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위치에 대해서도 발각이 될 가능성이 좀 낮은 지역에 건설을 해주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탐사정이 가서 이제 본진 상황을 보게 된다면 전진 병영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이에 예측이 된 후에 대처를 굉장히 잘해요, 데니 선수가. 그러니까요. 예, 수비적으로 이제 전멸 추적자를 이용해서 또 안전한 플레이를 좋아하는 선수다 보니까 이런 앞선 전진 병영의 경기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잘 막아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항상 그랜드마스터에서 좀 놀아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커리어상으로도 좀 압도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나 전략적인 수만 당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어, 이런 자신감으로 또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영이 없다는 걸 확인하면, 그렇죠, 광전사를 바로 찍어내면서 상대방의 사신을 견제를 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데니 선수랑 얘기를 나눴을 때 저는 사도를 굉장히 싫어해요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도 자체가 이제 유닛 자체 활용도도 높지 않고, 게다가 초반에 이제 테란의 본진을 가는 거는 탐사종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정찰용으로도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광전사와 추적자로 막아주려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어쨌든 뭐 광전사로 잡기 힘들지만 그만큼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였었던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신으로 견제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군수공장의 반응문까지 달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이클론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가스를 지금 지어놓고 가스를 모으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두 개가 바로 찍힙니다. 그렇습니다. 최적화,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또 맞춰서 가는가, 또 자원과 광물들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것이 또 중요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또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이클론 두 기가 반응로를 달면서 동시에 생산이 되고 있네요. 이거 우주 관문을 지금 선택을 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스에 약간의 부족으로 유닛이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프로토스 입장에서 사실 한 번도 거의 우주 관문을 간 적이 없었거든요, 댄디 선수가. 그런데 이번에 우주 관문을 선택해 주었고, 과연 그것이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자, 지금 사도가 또 도달을 했어요. 사도를 싫어한다고 얘기했었는데 또 사도를 이번에 뽑아주면서, 왜냐면 초반에 전진 병영을 봤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거의 이 보호막 충격기로 막아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만약에 막아내게 된다면 우주 관문으로 예언자를 뽑아서 상대방의 이 건설 로봇을 다 잡아낼 수 있는 기회 만들어낼 수 있어요. 확실히 상대방 플레이에 대한 서프라이즈한 빌드에 대한 대처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광전산지에다가 또 사도와 추적자로 막아줄, 충분히 언덕에서 막을 수 있거든요. 이야, 저 사도 하나가 또 큰일을 하는 거고 광전사 역시 버티고 있는 상황.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무난하게 운영적으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자, 불사조는 게 나은데요. 네. 네. 이건 뭐 불사조는 상대방의 불사조 광전사 이 조합이 있다 보니까 그 점을 두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사이클론 자체도 쉽사리 들어가진 못해요. 언덕에 자리를 잡고 있고, 거기에다가 보호막 충전소까지 두 개를 지어놨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테란 입장에서는 압박만 가하고 완전히 끌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앞마당을 가져가면서 운영을 가져가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사조 컨택 좋았는데요. 이거는 무리하게 들어가는 그렇죠. 게 좋지 않거든요. 사이클론 근데 세요. 세긴 셉니다 정말. 자, 계속 버티고 있기도 한데 들었지만 마무리 짓지 못하고 사면서 교환된다면 지금 캐틴 소주가 좀 더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지금 멀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웃을 수가 있죠. 그래도 아깝긴 건 아깝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압박해주고 광전사와 사도를 소비해주게 한 것만으로도 또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댄디 선수가 일꾼이 나오는 모션까지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적으로 뭐 손해를 봤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유닛을 잃긴 했지만 일꾼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시켰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사조도 사실 체력들이 많이 깎였지만 네. 안 잡혔어요, 거의. 그렇죠. 불사조가 계속 남아있다면 결국에 일꾼 견제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그렇죠. 저렇게 유닛을 아주 깔끔하게 잡아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GG가 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자원적으로 손실을 많이 입었고 멀티까지 펼치고 있었었던 테란의 상황이긴 하지만 사이클론에 많은 자원을 투자했었는데도 별다른 이득을 취하지 못했었다는 것이 패배를 실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두 번째 세트 오디세이입니다. 다섯 지역의 파란색 프로토스, 바로
댄디 선수가 되겠고요. 자, 이에 맞선 11시 빨간색 테란. 앞서 전략적인 승부수를 던졌었던 바로 캡틴 선수가 11시 지역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선수가 이 전장을 선택한 이유가 지난 경기에서 좋은 기억이 있다 보니까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세트에 이 전장에서 본진 플레이를 하면서 한번 찌르기 시도를 하였는데 그게 좋게 작용되었거든요.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댄디 선수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전략을 건다면 이제는 댄디 선수가 전략을 걸기 좀 더 심리적으로 편하겠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댄디 선수는 또 워낙 또 잘하고 탄탄한 기본기가 탄탄한 선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운영을 하지 않을까요? 또 생각을 해보네요. 관문정찰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출발까지 보여주고 있는 댄디 선수의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뭐 특별한 게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둘 다 조금 초반은 운영을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테란 입장에서는 병영 더블을 가져가는 것이 뭐 가장 일반적이고 그러면서 이제 군수공장과 또 우주공항까지 지어주면서 후반에 운영을 도모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지금까지는 초반에 거의 다 병영을 전진해서 지어줬단 말이에요. 네. 예, 이번에는 또 이제 본진 위에다가 병영 지어주면서 입구 막아주는 가장 기본적인 신입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캡틴 선수가 지금 건설 로봇이 약간 아래쪽을 내려가면서 지금 멈췄거든요. 이거는 군수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서치였다면 지금 댄디 선수처럼 대각선으로 갔을 텐데 아래로 내려가면서 돌아갔어요. 그럼 눈치를 좀 챙겨왔거든요, 댄디 선수도. 예, 앞마당을 견제 중인데 프로브는 견제를 하고 있는데 탐사정은 근데 이제 건설로부터 내려오고 있질 않아요. 이러면 앞마당을 가져갈 생각이 없다는 거고 네. 본진의 병영 단계에서 그쳤다면 군수공장 어디나 지었다는 걸 알고 있겠죠. 자, 일단 탐사정을 쫓아내는 상황이 아니라 알아서 빠져주고 있는 댄디 선수인데 약간 눈치를 챈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원래 이 타이밍일 때는 건설로봇이 내려와서 이 사령부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조금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찾아대고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사신이 내려와서 자기를 때려야 되는데 네. 어떤 초반의 움직임이 자신이 원하는 테란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팀체를 살짝 눈치채고 돌아갔었던 댄디 선수의 선수. 그렇습니다. 일단 해병을 뽑아주면서 좀 모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되면 똑같이 아까처럼 사이클론을 뽑아줘서 몰래 이제 분수공장을 통해서 러쉬를 좀 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아쉽죠? 그렇습니다. 네. 또 다 발견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요. 지금 병영 옆에 뭐 반응로나 기술실 그런 거 안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딘가 분명 건물을 올라가고 있다라는 생각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바로 중앙 지역 감지타 한번 꼈다가 시야 밝혀지고 네. 아래 지역까지 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눈치는 챘죠. 네,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캡틴 선수가 굉장히 구석진 곳에다가 잘 지어놨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정찰을 조금 막아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는데 언덕위까지 올라서 다 봤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뭐 댄디 선수 입장에서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면서 안전을 가져가면 앞마당이 앞선 댄디 선수 입장에서는 뭐 승리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죠. 일단 막으면 무조건 유리하다라는 생각할 텐데 그렇죠. 은폐벤시입니다. 은폐벤시까지는 예상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디텍터 유닛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일단 상대방의 병영은 본진 지역에 있었다라는 걸 눈치챘기 때문에 자, 어떤 대처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 놀라운 점은 댄디 선수가 보통은 계속해서 우주 관문 대신에 로봇 공항 시설 올라갔었는데 우주 관문을 갔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불사조가 나와서 본진에 가고 다시 한번 정찰이 되기 전까지는 디텍팅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유닛이 많이 이제 없습니다. 예언자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두 번째 유닛까지 우주 관문에서는 불사조가 선택됐습니다. 아, 이거 불사조 이렇게 된다면 은폐가 이거 정찰이 봤어요. 됐죠? 이거 네, 맞습니다. 취소하고 바로 예언자가 그렇죠. 나요. 일단 크로킹 되기 전에 크로킹 되기 전에 잡아낼 수 있죠. 전에. 야, 이것도 잡아내네요. 완전 허망하게 이 전략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취소를 해줬죠. 지금 은폐 자체를. 네. 예언자 그래도 바로 또 찍어주고 있는 댄디 선수.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바이킹 쪽으로 선회를 했는데 자, 요 선회도 사실 저는 올바른 선택이었나. 그렇죠. 지금 불사조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킹을 찍어주는 거는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고요. 네. 이게 캡틴 선수가 네. 모든 상황에 대한 체크가 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캡틴 선수는 거의 여기에서 70% 이상 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운영에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령부도 짓고 있지 않고 그냥 짜내고 있는 중인데 솔직히 이 짜내는 시간 다 뭐 지나간다 하면 대처할 수 있는 상황 나올 수 있거든요. 댄디 선수가. 그렇습니다. 이제 댄디 선수 입장에서도 한번 막아줬기 때문에 이후에는 먼저 먹은 자원력을 바탕으로 관문이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고 네. 또 그러면서 병력 수급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짜내는 병력 또한 막아내게 되고 그 타이밍에 분명 캡틴 선수는 기지를 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불리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이미
타투 쪽에서는 여러 가지 명언이 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 되면 이미 져 있다. 그렇습니다. 너는 이미 져 있다. 뭐 이런 이제 말들도 나오는데 지금 상황이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한 번 더 댄디 선수가 올라가서 이 앞마당 지역에 멀티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러면 바로 알아챌 거거든요. 짜낼 수도 있다 이 생각을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 불사조가 도달하는 순간 이제 본진 안쪽까지 깊숙이 찔러주면서 한번 확인할 테고 본진 안쪽에서 계속해서 병영과 이제 군수공장이 지어져 있는 모습 보게 된다면 분명히 짜내는 거구나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네. 뭐 굳이 보지 않아도 이미 테란이 초반에 쓴 자원만 생각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행보가 아닐까 싶고요. 네, 물론 캡틴 선수가 여기까지. 이런 상황에서 역전된 상황이 있긴 했었습니다. 아까 이 전장을 선택할 이유를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찌를 때 조금 강력하게 찌르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점 노려야겠죠. 그렇습니다. 다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상대가 프로토스라는 점. 그리고 프로토스인데 벌써 로봇공학시설까지 올라가게 됐고 뭐 테크면 테크, 관문이면 관문까지 뭐 다 늘어난 상황에서 자 이제 선택을 했는데 우주 관문을 두 개 지어주면서 네, 이렇게 되면 불사조 예언자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겠다는 거겠죠. 네. 아, 의료선! 의료선까지 발견을 하였고, 이러면 그냥 당연히, 뭐, 우주공항 위치도 알아내고, 어느 타이밍 때 올지도 알아내겠죠. 자, 계속해서 예언자를 통해 상대방의 이동 경로 파악 끝을 납칩니다. 확실히 댄디 선수의 플레이가 참 부드럽다. 정말 뭐 대나무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상대방을 보면서 플레이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캡틴 선수는 상대방이 뭐 하는지 전혀 몰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차이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라면 초반에 경기를 끝냈어야 되는 게 캡틴 선수의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지금 보급고도 막혀 있어서 짜내는 타이밍이 좀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처할 시간 다 나오고 있어요, 댄디 선수. 아, 네. 예언자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그렇습니다. 너무 괴롭죠, 테란 사실. 자, 이렇게 되면 테란 병력 입장에서 그냥 나오게 된다면 정지장 소음에 걸리면서 또 한 번 더 긴축 타임이 늦어져요. 네. 뭔지 뭐 댄디 선수의 손바닥 위에서 사실 테란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불사조로는 이쪽 지역도 수호 중이고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또 예언자를 계속 뽑고 있다 보니까 정찰 면에서는 확실하게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예언자가 있다면 결국에는 계속 계시를 뿌려주면서 진출 타이밍을 알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3멀티, 4멀티까지 가졌어요. 이거는 야, 마패네요, 마패. 세레모니 느낌이 강하죠? 그렇죠. 네. 네. 본진 아까 갔는데 전부 다 멈춰있고 그대로 멈춰라. 이미 오른쪽 라인은 다 먹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 우주관문 두 개 지은 것 자체부터가 사실은 뭐 그때부터 세레모니였다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자, 또 한번 예언자가 이렇게 많은 숫자가 네. 쌓였습니다. 인구수는 2배 이상 차이 나고요. 보통 저렇게 많은 예언자를 뽑지는 않거든요. 보통은. 근데 유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압도적으로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저런 식으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4강 첫 번째, 두 번째 세트의 경기입니다. 좋습니다. 댄디 선수는 멀티가 벌써 지금 5개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도 네. 그런데 반면에 캡틴 선수는 아직 앞마당 멀티조차도 활성화를 못 시켰어요. 야, 이거는 뭐 캡틴 선수의 영혼의 한 방. 정말 그 한 방을 믿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문제는 예 지금 예언자 숫자하고 해병 숫자하고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아 이거는 그냥 잡힐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인구수도 이미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요. 네. 이건 거의 뭐 저거 다 잡아먹으면서 진출을 해도 그 지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진출 안 해도 여기서 끝이 날 것 같아요. 네. 강전사가 춤을 추는 모습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렇습니다. 댄디 선수가 확실하게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면서 두 번째 세트 깔끔하게 승리를 따냅니다.